이게 계속 이러면 난 답답해가지고 아,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게 아닌데 어, 막 이게 이해시키기가 되게 힘드네. 아, 괜찮아, 방송을 오래 하면 돼. 여러분들 그냥 진짜로 음정을 먼저 잘 맞추신 다음에 레슨 받으세요. 왜냐면 보컬 강사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아무것도 기본도 없고 음정도 못 맞추는 애들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들. 한 그리고 한 두 달 정도는 음정 맞추는 것만 해가지고 돈 벌거든. 어, 야 이것도 내가 똑같이 해준 말이야. 해줬어요? 그래서 학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스케일 가서 존나 시키거든? 사실 아무런 쌀뜨기 없어. 돈 버리는 거야.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여러분들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목에 건강을 목 캔디 사드세요. 차라리. 야 씨발. 야 들었지 이제. 내가 이걸로 얼마나 안티가 많이 생겼는지 아냐? 근데 이런, 이거는 안티가 아닌데. 이건 정말로 학원 갈 필요가 없어는 아닌데. 이걸 주목적으로 하는 학원들이 있어. 무조건 해야 된다면서 이 스케일 레슨을. 어. 차라리 아 이거는 양아치고 적어도 스케일하면서 조금 이제 난 사람들은 뭐 아 이런 식으로 음정에 약간 좀 그 뭐냐 인터벌을 좀 보는 사람은 그나마 아. 일단은 괜찮아 강사까지는 할게요. 아 이런 약간 벌려뜨기나 약간 이런 걸 하면서 좀 성대를 왔다리갔다리 해주고 해주는 약간 그런 스케일들 또는 진짜로 이 스케일을 하면서 정말 발성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그거는 괜찮은데 그냥 가서 노래를 처음 배웁니다. 아 그래요? 발성부터 해보죠. 아니지. 아 그래요? 아니지. 어 그래. 나이스. 아싸 씨바. 아 음정 일단, 틀렸어요. 일단 무조건 세 달. 음정 틀렸어요. 음정 틀렸어요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저 다리 좀 꿇게요. 정말로. 아 정말로. 아 그니까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아니 스케일을 초반에 잠깐 한 뒤에 노래 연습을 하는 것도 시간 떼먹는 거야. 왠지 알아? 스케일 초반을 한다는 건 발성을 풀어줘야 되는 얘기야. 그리고 스케일은 적어도 음악 배우는 사람으로서 레슨 시간 전에 혼자 하고 가세요. 혼자 왜 수업 시간에 갖고 이거 하고 있어 왜 혼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한테 목은 다 풀었습니다 스케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당황을 할 거야. 아 이 새끼가 네 일단 노래 진짜 한번 해봐요. 진짜 한번 해봐요. 내 말 믿고 해봐요. 해봐. 목은 다 풀었습니다. 스케일 다 했어요. 네. 리프트를 혀틀려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학원 가면서 버스에서 하세요. 하면서. 별로 필요도 없어요. 진짜로.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많네요. 변 얘기도 많고. 진짜 너무 많다 진짜. 아 씨바. 진짜. 와 나 너무 화난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효진이 형님이랑 내 그냥 아프리카 TV 와서 별풍선을 쏴주지. 그랬으면 진짜 내가 정말로 우리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잘 알려줄 텐데. 별풍선을 쏴주지. 야 보컬 프라이를 왜 3주나 해. 집에 가서 해야 돼. 이걸 왜 3주를 해. 여러분들은 지금 뭔지 알아? 야 보컬 프라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가르친 게 나거든? 성대한창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9월 9일날 씨발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내가 왜 지금 보컬프라이를 안 가르치는 줄 알아?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많기 때문이야. 학원비가 요즘 얼마예요? 한 얼마 정도예요 학원비가? 몰라 요새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3, 40만 원 하겠지. 3, 40만 원 내고 부부 배우셨습니다. 3, 40만 원 내고 아아아아아 이거 하는 거야. 와 부들부들 떨려 나 지금 진짜로.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진짜 저거는 아니 발성 연습을 시킨다고 쳐 아로 그럼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아아아아아 이거는 바로 그냥 학원 앞에다 똥 싸고 오시고요. 소리가 어떻게 변하나. 아아아아아 이걸 가르친다? 아니면 올라가서도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가르친 것 중에 하나죠. 뭐뭐뭐 네이네이 가르친다고 했잖아. 그것도 뭐뭐뭐뭐뭐뭐 바로 때려치세요. 그리고 멈멈멈 네이네이를 학원 다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시킨다? 바로 떨어지죠. 네, 그것도 이거 존나 중국 과정이야. 네, 그거는 진짜로 이해를 해야지만 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얘가 있잖아. 여러분 아까 이 멈멈멈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브릿지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멈멈멈멈멈멈. 이게 안 되면 진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면 근데 이거를 멈멈멈멈멈멈. 그래 잘하고 있어. 뭘 잘하고 있어? 그 발음을 왜 그렇게 멈으로 시키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멈이란 발음이 우리 그 동양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그 저음을 했을 때 후드 모양과 성대 모양 때문에 옴자를 따라한가 옴. 그쵸. 멈.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원래 이것도 존나 옛날에 쎄 씨발 씨발 막구처럼 뭐야. 너네 방에서 오신 거야? 아 우주님이시구나. 아 제 방 열혈이십니다. 아 우주님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요 저 들어 누울게요. 제 방에서 제 시청자가 좋네 지금 제 시청자가 투네이션으로 주시지 10만... 와. 봐봐 뭐뭐뭐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혀가 떨어진 소리라고 그러거든.
사실 이것도 다 필요 없는 얘기야.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발성 잘 나오고 생각하면 다 알아도 되는 건데 어쨌든 굳이 그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네. 굳이 그 모양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봐봐 여러분 성악으로 예를 들어준 게 제일 빨라. 아 목 막히는 소리 아 이렇게 오히려 냈을 때 혀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아래로 아 이렇게 열려야 돼. 이렇게 열려야 돼. 아 병신인 거야 이게. 아 이대로 있어야 되는 거야. 열린 채로. 근데 가요라고 뭐 다를 것 같아? 똑같아. 비슷해요. 적용만 잘하면. 오 만약에 말야가 아니라고. 오 만약에 말야 똑같이 열려 있어야 돼. 소리라는 게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가성처럼 가서 네. 오 만약에 말야가 됐든 오 만약에 말야가 됐든 열린 건 똑같아. 아 이거는 진짜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슨비로 진짜 버리지 마세요. 여기다 버려. 차라리 여기다 여기 투레이션으로 버려. 야 씨발 야 투레이션으로 버려. 그리고 제일 진짜 제일 정말로 극악무도하게 보컬계에서 양아치 선생님 중에 최고봉은 나처럼 해. 오 만약에 말야 나처럼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라고. 아 그게 아니지. 야 내가 세계 최고의 가수야. 나처럼 해 씨바 새끼야 이거.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대가리를 야, 그냥 쳐도 돼요. 완전 열어. 진짜로 한마디로 말하면 개새끼보다도 더 심한 십새끼 정도가 돼요 진짜로. 아주 그 유명한 그 십새끼. 그 십새끼? 이거 진짜 이 정도 돼요 진짜로. 진짜로 완전 심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치세요. 김건쌤이 공업할 때 혀가 욕적. 그래 그 모양. 이 숟가락 받침 모양이라고 그러거든 원래 그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그거 소리 잘 나오고 정말 알아서 나오는 거야. 그게 다 결과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이게 또 답일 수도 없는 게. 발성이 굳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자기 목소리로 활용했을 때 그 진짜로 뭐 믹스든 뭐든 모르고 자기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느낌있게 노래 부르시는 가수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노래하실 때 그냥 포커싱을 잘 잡으세요. 나는 정말 발성학적으로 뭔가 배워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소리로 내 키에 맞게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한 노래를 할 것인가. 무리하게 내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주연 배우가 정우성이어가지고 정우성이 야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똑같 내 얼굴로 밥 먹었어 하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었어? 목소리라도 이쁘게 하든가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잘 해줘야지 노래가 잘 나오지. 좀 큽니다. 너무 커요. 믹스 보이스가 아니라도 듣기만 좋아도 되는 거죠는 위험한 발언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진성을 쓸 줄 알고 가성을 쓸 줄 알고 뭘 쓸 줄 알고 이렇게 하고 호흡을 쓸 줄 알게 돼서 압력을 쓸 줄 알게 돼서 믹스드 보이스라는 브릿지 사운드가 나왔지. 네네. 부터가 기본이야. 근데 진짜로 만약에 그냥 만약에 정말로 그거에 만족하고 자기가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